목포 유달 산나노의 김정권 회원님, 난실 탐방. 30여 년간 한국 춘란과 화초들을 키우고 텃밭을 가꾸면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만든 채널이에요. 작년에 한국 춘란 배양 상태가 엄청 좋았던 에라닌의 난실을 방문했는데요. 금년에는 작황이 좀 안 좋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금년 여름에 이상고온이 원인도 되었겠죠. 대부분의 난실에서는 배양하던 난초들 죽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요? 하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잘 크시고만 오지 왜 죽는다고 그러시오? 작년에는 그냥 내가 작년에 분갈이를 한번 해야 할 난초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분갈이를 안 해버렸어. 안 해보고 예. 올 한 해를 더 버텨보니까 난초가 더 안 좋아져 버렸어. 아, 2년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소장통은 내가 바꿔보고 안 해준 것들이 좀 많이 했었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분갈이를 해준 놈들은 이런 것들은 분갈이를 해준 것이거든. 예.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분갈을 해준 것들은 다 좋게 나왔는데 안 해주고 소장터만 덮어본 것들은 조금 상태가 좀 안 좋더라고. 이것도 3반인데 이것도 3반이 이 종자가 이거다 이거 똑같은 종자 세 개를 내가 나눠놨어. 여름덕이야. 여름덕이고요. 3번 치고는 잎이 좋네요. 예, 만물. 만물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안 좋소, 많이. 안 좋아. 이게 탄저병 아니고 이것이 점 찍어진 것이 뭐더라? 탄저병으로 다른 건데. 아무리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누가 아는 동생이 키우다가 형님 나 도저히 이건 나 못 살리겠어. 형님이 갖다 키시오. 갖다 준 거예요. 이것도 기어바인가이. 예. 기업 3반정통이 티초. 네, 티초. 기업들이 잘 안 알아주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좋았다가 나중에 이런 것은 웬만하면 좋다고 펴준디. 물론 좋더니 올해도 이것이 요거 올해 신한디 잘 나왔고 나오기는 잘 나왔어 지금. 이런 경우로 이게 올해 신하고 이놈 또 신화 또 받았고, 이놈 또 올라와. 아, 이거 이모장이지. 이거 올 신화요. 다 콧구멍. 탈수한 것 같기도 하요. 탈수 아니요. 나사지. 나사지? 예, 나사지요. 그러니까 나사지라고 처음에 봤는데, 탈수가 아니야. 나사지가 탈수다냐. 이것도 이놈이 신화고, 올해. 이놈이 신화요. 서반도 갈라버렸어요. 어째 저놈 이파리들이 요 같은 게 쳐요? 아니 틀렸죠. 아니고 이놈 갈라버렸구나. 갈라버렸어요. 왜 어떻게 갈라놨어? 상태가 조금 왜 그럴까? 안 좋습니다. 아, 이것도 저 끼리끼리 나와버렸네. 잘 좀 나오지, 아이고. 잘 된 놈들은 잘 된디, 안 된 놈들은 다 애기 안 되디야, 안 나오디야. 이런 놈, 뭐, 이것이 올 신하거든. 이런 놈이 올 신은 잘 받았어. 잘 나왔네. 이것도 아주 발전해서 잘 나오고. 대체로 다 잘 나왔는데요. 잘 나왔어. 네. 잘 나오고. 아가씨는 신났고 아가씨도 아주 신화가 아주 건강하게 잘 나왔거든요.
이게 작년에, 이게 작년 신화가인 거야. 예, 예, 예. 근데 올 신화가 이렇게 나온 거야. 와, 이거 몇 척 더 받으면 전시에 나가면 좋겠다겠더만은. 예. 올해 좀 같이 좀 받아줬으면이 딱 한번 나가면 될 것인데. 문의가 있기는 있는데, 있기는 있는데, 세상에. 아이, 저렇게 화려한 요런 민출은 아니고 입 끝에가 끝으로만 다 올 조각으로 먹어 그런데 아, 잘라서지 그러셨어요? 아니 저거 삼반 놓고 간지 저것이 얼른 이제 잘라서 따로 내가 심을 거예요. 근데 입 끝에만 3번이 아니고 조복같이 먹었네. 참아. 3번 좀. 3번 축 두고요. 그 한우선. 이거 한우선이요? 아. 멋있네. 저 요물이야. 온무력 신라 신라 이것도 상태가 좀 안 좋은데요? 지금 좀 조금 그래. 아 요거 다녀? 예. 다녀 이거 그것이 모척이고 이거 새끼척이야. 저거 뭐 어미야. 아, 요거 새끼고 괜찮네. 이거 유달산 유달산 어, 황산 네. 또 무명이구나. 신화는 다 잘 나왔어. 형님 뭐 올해 난농사 안 돼서 뭐 좀 고민하더만은 얘네 잘 나왔는데 네. 쓸만한 놈 두 개가 죽어버렸어. 내가 뭐 죽어버렸어? 뭐 남산간 신화가 남산간 세척 올라가고 주고 그다음에 사계 다섯 척 돼갖고 사계 다섯 척 돼갖고 올 신화가 무너져본 게 얼룩 뛰어내고 두 척 두 척씩 다시 또 뛰어서 묻어놨는데 네. 그놈 마저 죽어버리고 요놈 남았어 지금요 사계가 근데 이놈 다행히 건졌구만이라. 아이 남산간도 굉장히 건강한 아인데 건강이 나왔어. 우리 회장이, 우리 다산 날 회장이, 남산간 회장님. 아, 저 작은 뿌리팔이 있네, 작은 뿌리팔이. 저거 안 잡아주면 안 되는데요. 아, 좀. 이거? 예, 예. 아, 이거 갈 거예요, 이거. 예. 지금, 요걸 해야 되거든요. 아니, 형님, 그것도 한 뒤 끈끈이 붙여놨죠, 그랬어요, 끈끈이. 아, 이제 요, 맞네요. 예. 부장님.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것이 작년에 금상 받은 건가요? 우리 풍평이 할 때. 야. 저거 현상 받은 거. 이거 그 단엽이야, 단엽. 그래, 단엽인데. 그래, 입성도 멋있긴 한데. 이거 내 갖고 봐봐, 이거. 아, 뭐가 그렇게 좋으냐, 나초가. 꽃이 두 알을 펴줘야 되는데. 멋있습니다. 산지에서 하는 곳인데 잠깐만 정확히 나왔어요. 언제 산지하셨어? 아, 작년. 지금도 이런 산반이 있어요. 산반 쪼가리 못 본다 가는데 이리 봐봐. 이것 보겠어 이거요. 야야야. 이놈 하나 모두 있구만. 그래갖고 아주 요건 돋보기 대고 봐야 보일 것 같고 아주 고약스러운 데가 있어갖고 뭐 뿔도 다 떨어져 불고 막 아... 근데 이거 죽을까 하고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안 세라고 저거 나왔는데 올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산책한 것은 웬만하게 심으려면 안 죽었잖아. 요런 놈 갖다 또 옮겨 심으면 죽는데 산책은 안 죽더만
작년에 화순 가서 또뭐 청구 하나 했다 안 했어? 화순? 네. 작년 화순에서 내가 뭐 했었을까? 이거 천정 무지. 천정도 무지 한쪽도 뛰어나왔는데 그놈도 죽어버리고. 은무령 또 한쪽 자리 있었는데 은무령도 죽어버리고 좋은 것만 죽어버렸어요. 자고자 같은. 그렇게 이렇게 형님 같은 나를 살키신 대가들도 다 죽여보니 키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나는 이 난색이다 심어서 키는 우리나라 방식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작년보다 더 대체적으로 더안 좋게 보입니다. 되게 안 좋게 보이지? 예. 이것도 이끝이 마르네. 아니, 무늬가 너무 많아갖고. 이것이 올 신화가 두 축이 나와버렸어. 연업 나와버리고, 연업 나와버리고. 예. 뭐요? 이거 무명, 이것도. 무명. 무늬가 이렇게 좋게 나온디. 근데 이거 호피반 이 새끼가 지금 잘 안 된다니까. 죽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이제 모니터로 오구만이다. 이거? 저 뒤에 호피 봐. 호피 봐. 들어오구만. 응, 들어와. 아주 후발상이네. 아니, 그래도 모니가 맛있게 들구만. 이것이 작은 뿌리파리가 아주. 아, 이거 맛이 간단해. 그놈 그래지. 작은 뿌리파리, 자꾸 여기서만 나오네, 그 뿌리파리들이. 이제 내가 꽃 기대는 요거하고, 뭐요? 무명인데, 지금 꽃 기대를 보험하고, 이 끝에가 서두르네? 저 폭지 많은 놈이. 네. 저 작년에 내가 소심을 했었어. 소심이요? 소심이요. 소심인데, 무늬가 늘었어. 아, 소심이 많아. 꽃대 하나 달렸는데, 딱 무늬가 안 돼. 워낙 추울 때 가서 해갖고, 이 새끼가 조금, 어렵나. 얼지는 안 했는데, 무늬가 늘었더라고. 피지를 못한 것이요. 그래서 오늘 꽃대 한번 달아라 그랬는데, 신화만 세 총인가 네 총이나 달아가 꽃이 안 달아. 잘하면 복색 소심을 한번 봐야겠는데. 5척 키워갖고 내년에 5척이면 촉수 번식이 금방금방 되어버려. 그러죠. 예. 네? 촉수 번식이. 2척, 3척 하기가 힘들잖아. 5척 때문에. 이것이 촉수 5, 6척 했을 때에 그 다음에 3개씩 달아본 거예요. 막 이렇게 금방 번져본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금방 번져버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신화 달면은 7, 8척 되겠다. 그럼 한 해만 더 달면 10척이 넘어간다. 이런 계산하고 있었거든. 나 꽃불 나가면 죽읍디다. 꽃불 때 되면 죽더만 내가 보면 집에서 키워도. 안 될라니까. 이것도 상태가 안 좋네. 안 좋아서 지금 소독해서 지금 다시 해놓은 거야. 보내. 한쪽, 두쪽 샀어? 한쪽 샀죠? 아니, 이거하고 이런 거 있을 때, 이런 쬐깐 했을 때. 예. 네. 이런 쬐깐 했을 때, 150 주고 샀다 가더라고. 이렇게 10만, 손님 10만 원 얹혀주시오. 돈도 아직 돌려서 50만 원 돌려서. 이것이 난 아까워 죽겠어. 저 뒤에 정말 멍이 있는 듯만 듯한 이것을 보고 가지고 오셔가지고 첫 해는 약간 둘째에는 완전히 그냥 무늬가 터졌다가 금년에 다시 또 약간 또 태 보여갖고 이 끝에만 남았네요. 이제 내년에 이 희나 나면 또잘 나올까? 잘 나와. 내년에 또.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이런 것도 맞춰도 그러지만, 그 과일 같은 것도 해거리 하댔기. 예, 해거리를 하잖아. 올해는 잘 열었는데 내년에는 내년에 잘 못열어. 안 열어보고. 그래도 이렇게 이것도 무지가 잘 나올 땐잘 나오는데 안 나올 땐 그렇지. 진짜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 아직까지. 예, 저것도 잘라야 난 그렇게 빨리 생각을 해. 이제 잘라야 쓰겠는데요? 이것도 잘라야 될 거야. 네, 잘라서 빨리 내년에 저기서 양쪽으로 투척 받아야 쓰겠네. 근데 왜안 자르는 거니? 이거 분갈이를 해놓은 것이거든. 꽃이 달았네요. 이거 꽃이 달아버렸어요. 꽃이 달아버려서 이놈을 쪼갤까 말까 몇번 망설이다가 놔둔 거예요. 그냥 놔두고 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일단 보려고. 여기 현재 눈이 달려 있어. 아, 눈이. 예. 이건 형님이 산채한 거요? 이것도 내가 이제 구입을 한 거지. 아, 구입한 거요? 예. 요것 때 구입을 했어. 요것 때 그때. 구입을 했어. 일단 엽성이 좋아. 엽성이 좋아. 요때 이것도 나는 난초를 나는 문석이한테만 구입을 하거든. 문석이한테 이걸 구입을 했던 거지. 근데 그 구입한 그 있으면 집에 와서 이렇게 타자고 제대로 그래. 파던데. 금년에는 참. 끝털이만 봐봐. 끝털이만 살짝 걸리고, 여기도 살짝 걸리고, 예. 끝털이만 살짝 걸리고 안 걸려. 근데 여름이 내년엔 또 밀어, 다시. 민디, 꽃대가 안 달렸으면 자르면 딱 좋은데. 꽃대가 달렸구나, 안 잘랐어. 꽃 보고 내년 봄에는 잘라야 양쪽에서 밀어 내년 봄에 잘라서 다시. 투척 받겠는데. 올해 제대로 나왔으면 내년에 투척 더 받아가 전시회 나갈 건데. 작년에 이놈 나가서 풍팽이 때 갔잖아. 아, 근데 풍팽이 때 예, 갔었어? 갔었어. 풍팽이 때. 그리고 하여튼 내년에 한척더 이런 식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고. 한 척만 분할해 주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올해 이렇게 다. 기가 막혀. 이것도 3번 단엽인데, 예? 지금 죽일 놈 살렸어, 지금. 죽일 놈. 3번 단엽인데, 올해 내가 얘가, 이파리가 노대나게 내가 잘라버렸어. 얘가 이제 밸브가 하나 들어있어. 밸브가. 여기 이쪽에 있구만, 이쪽에요. 그렇고, 그 이듬해 여놈을 밀더라고. 여놈을 밀든마, 이러고 있어본 거야. 그리고, 원래 있는 놈하고 이놈하고 있을 때, 걔 아들 누가, 오늘, 100만 원을 주러 가더라고. 안 팔란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좀안 좋다. 그래도 괜찮다고 주라고 했어. 괜찮다고. 아니, 안 줄란다. 친한 사이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죽어보면 미안하지. 갖고 와서 살 삶을 하는데 안 좋, 안 살고 죽어먹으라면, 미안하지 않냐, 그러죠. 그렇게. 서로가 안 팔란다. 미안하지. 그러고. 뿌리 상태가 좋으면은, 살릴 수가 있으니까, 준다. 근데 뿌리 상태도 안 좋다. 안 좋으니까, 갖고 가지 마라. 그래갖고 안 줬어. 안 줬는데, 올해 이놈을 딱 받았어. 내년에 이제 다시 오면 내년에 좀 괜찮하게 나올 거야. 내년에 이제 다시 주러 가겠어. 그 상태 보고 주라는 것이거든, 난디. 그안안 좋은 된다. 것들을. 이제 좋게 나오면은 이제 가격도 달라져 이제. 그러죠. 그리고 이것도 3번 단위거든. 이것도 변이 좋아. 이것도 3번에 다 들었어요. 좋구나. 뒷매 이거 보면 3번에 들었어. 실력을 빨리 팍 받아야 되는데. 잘 들었거든요. 뒤에가. 한 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이 올시나, 이놈이. 요거 투축도 내가 산 거예요, 요것도. 산 건데, 올해 이놈 받았지. 조금이라고 끼리끼리 하고 우리는 저것 하면 죽겠다 싶어서 돈질이 안 되는데. 근데 올해 좀 그런 대로 잘 나왔어요. 내년에는 더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러세요. 이것도 문석이한테 내가 돈질한 거고. 가서 봐갖고, 내가 적든지 크든지,
내 눈에 딱 그 희밤이 들고 나면 갖고 와버려. 얼마냐 하고는. 난값이 안 떨어져야 된다라. 난값이 떨어지기만 하네. 내가 돈질 한 것만 해도 한 2천만 원 되네. 아이고. 여기 있는 것도 이 신화 때 전부 거기서 그 바탕에서는 전부 이 배추소였어. 아. 근데 내가 집에 갖고 와서 거기서 키워보니까 배추소가 아니. 신화 때 올라올 때는 약간씩 배추소 올라와. 아직 석기가 남아 있잖아요. 신화에. 그리고 여기 이 바탕 속에 그 유령 속에서 나와 있는 놈들이야. 유령 바탕인데. 아, 유령 이번 바탕에서.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거기서 둘레둘레 같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유령은 도로 싹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령을 가서 키워 봐야 된대. 내가 그렇게 하려고도 안 되더만. 안 돼. 유령은 그것도 안 돼. 잘 크다가 어느 순간에 가지고